자, 이어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부에는 심층 인터뷰 시간이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저보다 오래 이 자리를 지키셨던 바로 적귀 이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의성 지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저희가 그 사사로운 대화를 좀 잘 안 하는 편이잖아요, 방송에서. 제가 좀 늦게 오기도 하고. 아, 그게 아니라. 아, 네네. 아, 제가 말 뭐 이렇게 따로 뭘 여쭤봐야 되지 잘 모르겠어서. 네네. 그래서 적귀를 잘 못 봐요. 요즘에. 아, 보여주세요. 이거를요? 이게 뭐 제가 좀 당황도 시키고 네, 그래야 네, 이제 네. 막 뭐 귀가 빨개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요즘 당황할 일이 없으시죠? 뭐 평온하네요. 좀. 평온하죠. 아, 제가 좀 더 힘을 쓰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보니까 일단 네. 금리 인상 이야기 해주실 거고 네, 네. 그 금리 인상과 연결지어서 투자의 어떤 힌트를 좀 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어제 캐나다가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네, 네. 뭐 컨센서스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네. 그래도 저는 깜짝 인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스타뱅고 아닙니까? 네, 네. 금리를 동결하다가 네. 나중에 네. 올렸다. 네. 호주도 그랬고 캐나다도 그랬다. 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뭐 캐나다가 궁금한 건 아니고 어? 그렇다면 미국도? 미국도 그리고 네. 또 약간 한번 또 더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아. 네, 그죠. 그 얘기까지 네네, 살짝. 그렇죠. 왜냐면 이제 또 투자에 있어서는 FOMC가 중요하니까 네. 스탑앤고를 할 것이냐. 왜냐면 제가 어쨌든 올해 들어서 계속 말씀드린 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그래도 뭐 모든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지만 네. AI 쪽은 그, 뭐 그런 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네. 제가 뭐 금리 연내 한 두세 차례 인하 말씀을 네. 드렸는데 뭐 완전 거꾸로 가고 있어가지고 네. 네. 이거를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캐나다가 왜 금리를 올렸는지 좀 성명서나 이런 걸 분석해보면 네. 스탑앤고가 어떤 조건에서 나오는구나를 보면 미국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가 과연 스탑앤고가 나올 것인지 그런 것들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혹시 저희가 그때 얘기할 때도 올해 금리 인하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할 때도 네. 그러니까 상황은 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근데 지금 견해를 바꾸시게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아니요. 저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저는 연내 이제 금리는 더 안 올릴 것 같다는 게 아직도 한 7대 3 정도로 네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이제 페드와치 툴 보면은 7월 달 금리 인상으로 바뀌었잖아요. 네네. 저는 여전히 좀 금리 인상 끝나지 않았나라는 게 한 70% 정도. 뭐 이게 사실 뭐 9대 1에서 한 네. 7대 3 정도로 넘은 거긴 하지만 그리고 근데 이제 금리 인하를 한 세 차례 두 차례 이거는 조금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네. 근데 뭐 어쨌든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거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장기채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좀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약간 그거에 대해서는 좀 한 발짝 물러나야 되지만 하지만 뭐 금리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10년물 금리 한 3.8까지 올라오잖아요. 네네. 뭐 여전히 좋은 그런 진입 기회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네. 우리 한창 막 3.6% 3.6, 3.5였었나요? 아무튼 그때 네. 채권 사야 된다. 채권 네. 사야 된다. 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나름 저도 한편에는 네. 좀 올라온 거 아니야? 너무 비싸진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했지만 3.8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채권 가격이 그만큼 내려갔다는 거니까 내려갔죠. 오히려 네. 진입은 좋은 기회일 뭐 수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 금리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 금리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그럼 캐나다의 어떤 성명서를 다 보신 거예요? 뭐 거기 올려놓잖아요. 스테이트먼트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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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를 또 그냥 한글로 번역해서 그냥 오늘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뭐 화면 보시면 일단 기준금리부터 볼까요? 이거는 캐나다 은행 홈페이지에서 요 자료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예. 홈페이지에서 갖고 온 거고요. 보시면 보면 이제 3월하고 4월 이렇게 두 번 동결을 했죠. 네.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게 작년 1월부터 막 줄기차게 올리다가 열심히 달려오다가 멈췄는데 보면 다시 금리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이 캐나다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의 홈페이지인데 굉장히 뭐 보기 편하게 깔끔하게 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 금리가 얼마고 그리고 사실 이 금리를 보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 또 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지금 4월까지 데이터가 나오는데 뭐 물가가 어땠고 또 물가가 이제 또 세 가지 다른 또 물가를 보여주는데 이건 제가 좀 이따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성명서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 그냥 구글에서 바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냥 홈페이지에서. 그래서 이게 보면은 금리를 올렸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제 우리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눈에 띄는 거는 주요 중앙은행들이 물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금리를 더 인상할 수 있다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다. 그렇죠? 뭐 호주도 그랬고 다른 나라들도 그런 것들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어쨌든 캐나다는 미국 경제에 굉장히 의존적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미국 경제를 당연히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둔화는 되고 있지만 소비자 지출이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있고 노동 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하다. 이게 뭐냐면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좋다. 침체가 네네. 아니라 좋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영향을 또 받아서 우리도 좋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특이했던 게 그 파이낸셜 컨디션이에요. 이게 이제 그 번역이 그냥 재정 상황으로 됐는데 미국과 스위스 은행 파산, 그죠? 뭐 이제 크레딧 스위스랑 SBB를 얘기한 거죠. 네. 이전 수준으로 다시 강화되었다. 파이낸셜 컨디션이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사실 은행 사태 이후로 네. 그게 더 연쇄적으로 번지고 결국 상업용 부동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가 좀 예전으로 좀 돌아갔다. 이거에 대한 걱정을 좀 안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들을 좀 넣고 있어요. 네네. 그 다음에 또 보면 캐나다 이게 좀 결정적입니다. 1분기에 캐나다 GDP 성장률이 3.1%가 나왔다. 와. 이게 뭐냐면 우리 경제가 너무 좋아. 네네. 네, 그래서 우리 경제가 너무 좋다는 거고요. 캐나다 성장률 왜 이렇게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비가 좋다고 또 해요. 보면은 인구 증가를 설명하고도 그게 인구 증가를 좀 배제해도 네네. 놀라운 소비 증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 시장 활동이 활발해졌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게 그 주택 시장이 올라가면 주거비에 대한 또 걱정을 하게 되고 네네. 물가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노동 시장은 타이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제의 초과 수요는 예상보다 더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경제도 너무 좋다. 네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뭘 의미하냐면 우리 경제가 좋으면요. 저는 이게 사실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안 올려도 물가를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버틸 수 있는 경제가 좋다면 네. 빨리 올려서 물가 빨리 잡자. 저는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물가가 안 잡히더라도 네네. 경제가 안 좋으면 경제를 망가뜨리면서까지 그러면 금리 못 올리죠 그러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좀 더 빨리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금리를 한 번 더 올리면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초 체력이 되는 이 네. 부분이 저는 좀 결정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나라들도 스탑앤고를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그 캐나다는 물가가 다시 뭐 오르거나 네. 그런 건 아니었었어요? 살짝 올랐어요. 그것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CPI가 4.3에서 4.4로 네. 그것도 당연히 영향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여기 또 나오네요. 또 자료 좀 보여주세요. 성명서 이게 또 아마 마지막 페이지일 거예요. 4월에 4.4로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다. 0.1이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4월은 좀 특이한 달이죠. 미국에서도 보였던 건데 유가가 살짝 80달러를 다시 찍었던 감산하면서요? 그렇죠. 자발적 감산하면서. 그 아무 의미 없죠. 지금도 뭐 사우디가 100만 배럴 뭐 또 한다고 그러는데 유가는 사실 또 70달러 초반에 머물고 네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이제 경기가 좋다라고들 중앙은행이 보고 있지만 경기에 가장 민감한 그 조직은 OPEC이라고 보고 있고 네네. 그들이 감산하는 이유는 그쵸. 경기가 둔화되는 게 그들 눈에는 뻔히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4월에 약간 증가를 했습니다. CPI가. 네. 그래서 이것도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그러면서 여름이 되면 CPI가 이제 캐나다도 한 3%대로 완화되긴 할 텐데 문제는 목표치인 2%로 가기 좀 어렵다. 그래서 금리를 한 번 더 올려서 이왕이면 좀 빨리 잡자. 네. 이런 얘기가 성명서에서 좀 잡혔어요. 하나 더 있네요. 네. 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마지막 줄입니다. 네네. 이게 캐나다인들의 물가 안정을 회복하겠다는 결의를 굳건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물가를 정말 진지하게 네네. 잡고 싶다는 건데 거기에 경제 상황까지 받쳐주니 안 올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들을 일단 성명서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어요. 경제가 받쳐주니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자꾸 왜 물가랑 금리랑 입에서 헷갈립니까? 네네. 죄송합니다. 네. 그 근거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네. 바로 미국으로 갑니까? 아니요. 그래서 조금 한 페이지만 더 볼게요. 네네. 캐나다 조금 더 볼게요. 오늘은 뭐 물가까지 보여드릴 건데. 네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포인트들을.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전히 물가가 높다. 그리고
증가율이 증가를 했죠. 그리고 네. 다른 나라들도 올리는 분위기니까 스타뱅크 한다고 이걸 좀 덜 먹고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 네. 그죠? 소비와 고용이죠. 그리고 은행 사태가 일단락된 것 같다. 우리 경제도 튼튼하다. 그리고 금리를 올려도 감당 가능해 보이니 물가를 확실히 잡겠다. 아. 그래서 근데 이 조건들을 봐야 되는 이유가 스타뱅크의 다른 나라들도 그렇죠. 이런 조건들이 부합해야 네. 스타뱅크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반반인 것 같고 네. 결론부터 말씀 우리나라는 힘들 것 같고 네네.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 지금 그렇죠. 성장률 계속 낮추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캐나다 CPI 조금 더 보고 갈게요. 캐나다 네. CPI는 4.4가 나왔어요. 그래서 4.3에서 올라오긴 했는데 저기서 우리가 무슨 색깔 선을 봐야 되는 걸까요? 색깔을 좀 보여드릴게요. 하늘색. 하늘색 선. 예, 하늘색 예, 선 이게 보면은 네. 쭉 떨어지죠. 어쨌든 에너지가 떨어졌으니까 세 가지 여기는 아까 홈페이지에서 보여드렸듯이 또 CPI 그 핵심 지표들을 세 가지를 또 이렇게 공식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물론 미국에서도 이런 것들을 그 조사하긴 하는데 트림 그다음에 메디안 그다음에 커먼이에요. 네. 트림은 아래 위로 그 극단적으로 이제 굉장히 높은 애 굉장히 낮은 애 꼬리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제 평균에 그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극단의 네. 높거나 낮은 애들을 평균치를 왜곡시키는 지표를 그렇죠. 삭제하고 네. 아래 위 꼬리를 잘라버리고 보는 게 일정 부분 그게 트림이고요. 네. 트림은 이제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이렇게 이것도 그냥 조금 내려와 있죠. 네. 메디안은 미디언인가요? 미디언? 어쨌든 이거 중간값. 예, 딱 1등부터 100등까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장 그 상승률이 네. 어떤 애는 8%로 어떤 애는 뭐 -5% 올랐으면 1등부터 100등까지 순서를 매겨서 딱 50번째 네. 이 애가 몇 프로 올랐느냐를 보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것도 뭐 비슷하죠. 그림이랑 근데 이 코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공통적인 것들을 다 네. 그냥 보는 건데 얘가 조금 덜 떨어지는. 그래서 이게 보면 아, 일부 항목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커먼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가중 평균이 아니라 네. 모든 항목들을 동일하게 놓고 봤을 동일은 때 동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항목 치는 있는데 네네. 그냥 그걸 다 모든 항목들을 55개 항목을 보더라고요. 캐나다가. 네네. 그래서 뭐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았는데 그 55개 항목을 그냥 다 한번 보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CPI를 조금 더 봤더니 뭐 크게 요또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 캐나다 연방 통계청 들어가는데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뭐 미국 상황하고 보면은 이게 이제 여기가 2023년 4월이니까 22년 4월하고 비교를 제가 좀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올 아이템은 이제 4.4%가 올랐는데 푸드 이제 음식료가 한 8% 올랐고 네. 주거비가 4.9 여기도 이제 주거비가 문제인 거죠. 에너지가 -4.3이면 생각보다 좀 덜 떨어진 거예요. 이게 왜냐면 더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고 보면 상품이 4.0, 서비스가 4.8 뭐 비슷하긴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도 요런 지금 어쨌든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네. 건데 그러면 뭐 바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국으로 가 보죠. 그러면은 그럴까요? 문제는 그거잖아요. 자, 미국 요건 자료 잠깐 좀 이따 볼게요. 자, 그럼 미국이 스타뱅크를 네. 할 거냐 이게 지금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죠. 일단 아까 그 말씀해 주셨던 게 정리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나다 상황을 정리해야지 그러면 네. 그 비슷한 상황이면 네. 미국도 스타뱅크를 할 수 있는 거고 네네. 다른 상황이면 미국은 그냥 동결로 갈 수 있는 거고 네. 하니까 캐나다를 정리해 보면 일단 물가 높은 건 사실 네. 그리고 그 2% 목표치인 2%까지 조금 시간 걸릴 수 있는데 그쵸. 만약 경기가 안 좋으면 네. 우리는 그냥 요 정도 물가에서 아니, 금리에서 지켜보겠지만 네. 경기가 좋아 네. 그럼 더 올려서 빨리 잡을게. 그렇죠. 이게 캐나다 상황. 네네. 자 그럼 미국은? 그러니까 그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 네네. 상황 보기 전에 또 이게 있어요. 그러면은 근데 왜 스타뱅크일까? 그럼 스탑은 왜 있냐 이거죠.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스탑은 왜 있냐? 그 저는 이 관점도 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좋으면 올릴 수 있다라는 네네. 것도 있지만 그거 포함해서. 그럼 스타뱅크 왜 스탑을 했냐? 네. 세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요것도 한번 미국 상황이랑 대입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스탑이 실수였다. 실수였다. 그냥 아, 진짜요? 그때 올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세 가지 중에 네네. 하나인데 네네.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네. 스탑이 실수였다. 그냥 그때 올렸어야 되는데 네. 아 미안해 우리가 덜 올렸네 하면서 올렸다라는 게 하나의 케이스일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에 스탑이 실수였다면 네. 미국이 그걸 알고 있다면. 네. 그러면은 이번에 스탑 안 하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만약에 그 캐나다나 호주가 그 스탑이 실수였다면 네, 네. 그런 가정을 하나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스탑을 하고 물가가 떨어지기를 봤는데 언감생심이다. 네, 네. 그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고를 한다. 그렇죠. 올린다. 그럴 네. 수 있겠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미국도 일단 페드도요. 약간 스탑을 한두 달 하면서 봐야죠. 네, 네. 그렇죠. 떨어지는지. 네. 그리고 떨어질 지금 그 징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 특히나 이게 그 3월하고는 다르죠. 캐나다가 동결했던 3월하고 지금은 또 상황이 완전 다릅니다. 네. 그러면 적어도 진짜 한 두 달 정도는 봐야죠.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세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가 너무 좋아서 네. 빨리 올려서 빨리 잡자면은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거는 뭐 진짜 7월에 미국이 스탑앤고를 해도 할 말은 없지만 네. 이게 그렇다면 이게 이제 채권 투자자분들에게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이지만 만약에 주가적으로 보면 네. 경기가 좋다면서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전혀 나쁘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사실 저도 원래는 약간 그 경기 미국의 경기 판단은 제가 올해 굉장히 오락가락하는데 네네. 미국의 경기가 생각 침체가 안 올 것이기 때문에 뭐 올해 시장이 저는 우상향을 봅니다라고 했다가 SBB 터지면서 이게 상업용 부동산 가는 걸 보면서 아 미국은 경기가 빠르게 식어갈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AI 관련 대형주만 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 지금 이렇게 보면은 또 경기 좋다고 한단 말이에요 다들. 네. 만약에 이렇다면 할 말 없습니다. 이렇다면 스타뱅고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뭐 주식 시장에서는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미국 경기가 얼마나 좋은지는 봐야겠죠. 네네. 근데 이 은행 사태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업용 부동산 문제는 딱 그 상반기 말씀드렸을 때 그때 터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기가 네네. 돌아올 때마다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건 하반기에 몰려 있단 말이에요. 네. 과연 그거를 스무스하게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퀘스천 마크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저 미국 금리 전망 좀 볼게요. 요 네. 자료 좀 볼게요. 이게 그 페드와치톨에서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죠? 보면은 이게 어쨌든 뭐 6월은 동결이에요. 닉 팀라우스 기자가 동결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파월 의장도 동결의 그런 뉘앙스를 비쳤죠. 아마 팽팽하면 파월 뜰 대로 갈 겁니다. 근데 네. 지금 보면은 7월이 인상이 지금 여기가 50이지만 이걸 합쳐서 봐야 되잖아요. 인상 그렇죠. 확률은. 네. 그러면 거의 70%란 말이에요. 지금 네. 시장은 70% 정도를 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그냥 다시 이 수준으로 5에서 5.25 뭐 3회 인하가 아니라 그냥 한 번 내려줘서 그냥 5에서 5.25가 되는 걸로 시장을 보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래도 어차피 그냥 쭉 기조적으로 내려간다. 내려가는 네. 거기 때문에 뭐 지금 만기가 10년, 20년 이상 남은 장기채를 사시는 분들이 오래 팔려고 사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내년을 네. 타겟으로 하고 네.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뭐 그거 사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내년도 후반 정도에.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더 싸게 사고 싶은데. 그렇죠. 이거 그렇죠. 어떻게 해요, 이거? 그거는 뭐 사실 뭐 끝도 없는 욕망이고. 욕심인데 네. 아, 저 욕심인 줄 알면서도. 그러다가 못 사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네. 그거는 이제 본인이 기민하시면 네. 딱 턴했다라고 봤을 때 사시는 거고요. 네네. 그게 아니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가격, 그러니까 가격을 볼 거냐 그런 그 돌아선 방향을 볼 거냐는 네네. 이제 투자자별로 좀 다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어쨌든 다음 주 목요일 새벽이면은 FOMC 결과를 결과 우리가 밟고 볼 네. 거고 재밌는 거는 3,6,9,10이니까 점도표를 찍을 거란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네. 뭐 보시면은 지금 자료 보시면 이게 어쨌든 지난 3월의 점도표입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점도표인데 어쨌든 이게 이제 우리가 그 5.1이라고는 하지만 여기라고는 하지만 다른 7분들은 더 위에를 이미 찍고 있었잖아요. 네. 지금 굉장히 팽팽하다면서요. 거의 네. 반반이라고 해봅시다. 네. 그러면은 아마 그 뭐 물론 투표권 있는 분들로 또 추려야 되니까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한 절반 정도의 위원들이 그냥 7월에도 동결을 주장하실 거고 네. 한 절반 정도인 분들은 스탑앤고를 주장을 하시겠죠. 6월엔 일단 동결로 뜻을 맞추더라도 네. 그러면은 이 점도표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요동을 칠 겁니다. 네. 그죠? 이 점도표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그러면 뭐 아 진짜 뭐 한 7월이던 그죠? 9월이던 금리를 올리겠구나인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요. 이미 스탑앤고 정도의 금리를 이제 약간 매파적인 분들은 원래 찍어 놨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이분들이 약간 이제 원래는 금리 이제 다 올렸다라고 생각한 분들인데 여기서 이탈표가 몇 개냐가 나오는 그렇죠. 걸 봐야 되는 거죠. 네네.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네. 그분들은 지금도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많은 위원들이 다스타벤고를 다 외치면서 우르르 가진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점도표를 굉장히 우리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살짝 있어요. 높아질 수 있겠네요. 뭐 한두 분 정도가 한두 분 정도가 다시 그 한 그 한 칸 정도 위를 네네. 좀 찍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네. 아까 그 캐나다랑 이제 미국을 비교해 주면서 말씀해 주셨던 게 저거였었잖아요. 네. 경기가 좋다. 네. 그게 되게 큰 포인트였잖아요. 미국은 지금 경기가 그럼 어떤 상태인 거예요? 미국 경기는 모두가 뭐 침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왜 모든 전문가는 미국의 경기 침체는 6개월 뒤라고 하느냐. 근데 네. 그게 아마 이제 이런 거죠. 1월이면 7월, 네. 2월이면 8월, 네. 3월이면 9월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렇죠. 경기 침체 온다라고 네. 안 오고 있죠. 지금 네. 안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고용이 좋고요. 소비가 여전히 탄탄하기 때문에 은행 사태도 일단 어떻게 좀 넘어갔죠. 네. 뭐 은행별 긴축이라더니 그런 뭐 엄청난 대출 감소 이런 것도 좀 안 보이고는 있어요. 네. 그렇다면 그러니까 지금 러셀 2000이 좋은 거예요. 걔네들은 거의 내수 기업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경기 좋은 거에 베팅이 들어가는 겁니다. 러셀 2000이 올라가는 거는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 빅테크들 좀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빅테크들은요 저성장 시기에 남들이 안 좋을 때 가장 빛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요 2020년 하반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유동성장의 끝판왕이었죠. 네네, 그렇죠. 경제가 너무 좋아 돈을 이렇게 풀었더니 네. 그때는 뭐 찍으면 다 올라가는. 그리고 네. 막 이익 성장률이 막 두 자릿수가 그렇죠. 막 중 찍혔던 중소형주 네. 10배짜리들이 나오던 네. 장이잖아요. 그쵸, 네. 그때 여러분들 빅테크 어땠는지 아세요? 어땠을까요? 횡보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횡보해서 제가 딱 빅테크만 사드린 고객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해요. 혼났어요. 빅테크는 그럽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면요. 아니, 살 게 널렸는데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지금의 반등을 저는 그걸로 지금 그거에 대한 베팅으로 보고 있는데, 네. 글쎄요, 과연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거는 저는 약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다음 걸 좀 보시면 경기도 경기지만 물가가 미국에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스타벤고로 지금은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전망을 바꿔줄 수 있는 게임 체인저는 이틀 전에 나오는 네. 화요일 날 우리가 그 글로벌 라이브 할 때 네. 나오는 미국의 CPI 다음 네네. 주 화요일이잖아요. 네. 그거밖에 없는데 예상을 볼게요. 이제 클리블랜드 여는 가면 그 CPI CPI 그 나우캐스트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요건 이제 전월비고 보시면 이게 5월은 4.13, 6월은 3.27. 와, 그 3자 본다니까요? 3자 벌써 봐요? 생각보다 빨리 내려오네요, 진짜. 자, 문제는 네. 한 칸 옆으로 가보시죠. 보시죠. 코어. 네. 오츠. 아, 코어는 안 떨어지네요. 5.34, 5.1. 이거 뭡니까, 이게? 주택.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자, 4.13, 3.27을 보는 이유는 네. 자, 5월, 6월, 7월이요. 전년비 유가 갭이 가장 큰 한 40% 정도 차이 나요. 네네. 예,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건데 코어가 안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네요. 야, 이러면은 사실은 좀 할 말 없습니다. 그러네요. 코어가 5%대를 유지한다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CPI가 3자를 찍는 거를 물론 이제 4.13이 이제 5월의 예상인데 4% 초반 나오는 거에 환호를 할 것이냐. 네네. 코어가 여전히 5%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야, 이러면 금리 올려야지라고 할 것이냐. 이게 조금 관건일 것 같고 네네. 이거에 따라서 어쨌든 연준 위원들도 이거 보고 투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거 보시면 이게 러셀 2000인데 러셀 2000 지금 지수인데 경기를 말씀드린 거 이게 경기가 침체는커녕 좋아질 것 같다라는 베팅이에요 이게. 근데 사실 이게 보시면은 연초에 올랐던 거 네. 택도 없죠 아직. 연초에. 아, 저게 연초예요? 네, 이게 연초입니다. 연초. 네, 네. 이게 연초에 올랐던 거에 아직 택도 없는데 나스닥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나스닥은 연초를 뭐 진작 벗겼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나스닥이 올라간다는 건 이제 빅테크들이 올라간다는 네네. 거고 경기는 안 좋은데 돈 많은 기업들이 돈 많은 기업들의 AI 성장 계속된다라는 건데 그게 어제 주춤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는 그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가 금리를 올렸고 미국도 스타벤고를 할 수 있는 기저는 경기가 너무 탄탄하고 좋기 때문에 네네. 그런 베팅을 한다 그러면은 러셀 2000 올라가는 게 맞아요. 금리를 뭐 그 경기 좋아서 금리 올린다는데 뭐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에 대한 베팅을 하시는 분이라면 러셀 2000 보는 게 맞죠. 근데 저는 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닐 것 같다?
예, 경기는 왜냐면은 소비도요. 네. 그 이게 이제 지금 소비가 탄탄한 거는 초과 저축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 건데. 글쎄요. 이게 그게 하반기 되면 어쨌든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계속적으로 폭발적이지는 못할 것 같고 저는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기에는 이 금리가 그죠 만기가 돌아왔을 때 분명히 다른 네네. 현상들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여전히 재택근무 뭐 조금 이제 뭐 친척이 있어서 연락할 일이 있었는데 네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회사를 가는 게 되게 보편화됐다. 아, 지금 예. 지금 돼요 이미? 이미 예, 지금 돼요. 그걸 안 하면은 이직을 한다. 아, 회사 나오라고 하면.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이 문제죠. 그렇죠. 아. 예. 그게 이제 아예 약간 문화로 자리 잡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저는 그 원래 월가의 어떤 IT 기업에 계시는 분을 알고 있어요. 네. 그분이 최근에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네. 스타트업이어서 저는 혹시 뭐 회사에 안 좋은 일 있어요? 아니면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네. 한국에 얼마나 계실 거야? 한 2, 3년이요? 일은 어떻게 하세요? 여기서 해요. 여기서 해요. 와. 아니 아예 회사를 2, 3년 동안 안 가도 될 만큼 네. 재택근무가 보편화돼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네. 야, 상업용 부동산이 이게 진짜 여기서 끝날 건 아니겠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네, 그게 또 달라지지 않는 뭔가 네. 뭔가 한 번은 겪고 넘어가야 돼 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올 하반기에 그렇죠. 만기가 그러니까 대출 만기가 그렇죠.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걸 봐야 될 거라 보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시장 얘기하기 전에 한 그냥 또 하나 그러면 왜냐면요 우리나라 왜냐면 이창용 총재께서 네. 호주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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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거 자료 한번 볼게요. 이거는 언론 기사인데 이거 물론 6월 초에 있던 기사예요. 자 왜냐면 우리 다 약간 에이 그 말로만 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자 이게 답답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창용 총재께서 하느니 금리를 더 올리지 않을 텐데 겉만 준다고 시장이 반응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죠? 우리는 아. 옵션을 열어놨고 물가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것이다. 한국이 절대로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 왜냐면 아. 지금 절대로 못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왜 호주가 금리 동결 이후 2연속 금리 인상이 나서면서 이총재 발언 설득력을 얻는 모습이다. 그래서 근데 오히려 더욱이 오히려 연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시장은 네, 그쵸, 이런 그쵸. 상황인데 이거 보면은 야 우리나라도 스타빙고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 경기가 그러니까 약간 경기가. 좀 다르지 않나 네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스타빙고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러면은 네. 시장이죠. 그러면은 이게 일단은 저는 여전히 그냥 캐나다가 기준금리를 올려서 스타빙고 페드가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네. AI는 간다. 그래서 우리의 투자의 포트의 중심에는 여전히 AI 관련 대형주들이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가장 이제 이들에게 좀 안 좋은 케이스는 이거예요. 경기가 너무 다시 화랑이에요. 그럼 네네. 제가 말씀드렸죠. 중소형이 간다고. 살게 널렸어요. 네네. 그러면 굳이 그죠? 네. 많이 올라 있는 빅테크를 안 건드립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 미국 경제가 다시 막 확 뜨거워지기에는 그죠? 그건 좀 저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고 자 그럼 금리를 올리는데 그 기술주가 갑니까? 라고 그렇죠. 여쭤보면 네. 이들 기업이 금리가 관련이 있습니까? 조달 자금 조달 니즈가 있습니까? 이들이? 없죠. 돈이 많잖아요.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AI가 가는 길을 방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7대3으로 보는 전망이 틀려서 7월에 금리를 올릴지언정 AI는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 스타뱅고 못할 정도로 금리가 조금 하반기에 미국 경기가 분명히 좀 삐그덕삐그덕 할 것 같다. 네네. 그렇다면 말씀드렸죠. 그래도 얘네들은 성장을 합니다. 오히려 전 케이스보다 경기가 좋은 케이스보다 더 많이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살 게 없으니까. 네. 그게 지금 상반기에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은행도 뭐 별로고 뭐또 별로고 뭐 다 별론데 네. 얘네만 보이니까 쫙 올랐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랑 그 하반기랑 약간 분위기가 다를 것 같은 게 네. 상반기에는 모르겠어요. 이게 뒤돌아서서 보니까 쌌구나라는 걸 인식하는 걸 수도 있는데 네. 그때는 일단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게 야, 이 성장주가 PR이 20배대야 네. 이런 적이 없었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기억하기로는 이 성장주들은 대체로 한 20배 후반에서 30배까지는 그래도 안 좋을 때도 네. 20대 후반을 계속 기록했던 기업들인데 이 그 성장률 높은 기업들이 20대 초반까지 다 떨어졌고 네. 심지어 어떤 기업은 19배, 18배까지 떨어졌으니까 네.
그때는 좀 저렴하니까 오케이. 이게 네. 뭐 경기 안 좋을 때 이들 올라가는 오케이. 근데 이미 이들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상태에서 하반기에 만약에 경기가 어렵다. 네. 그래도 더 간다는 거가 가능할까요? 네.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아, 왜냐하면 네. 네. 그들이 왜 퍼가 19배, 20배로 떨어졌느냐. 네. 실적이 역성장했잖아요. 네, 네. 굉장히 많이 나빠졌었잖아요. 아, 네, 네. 그럼 퍼를 많이 줄 수 없죠. 네. 근데 두 가지가 있죠. 일단은 지금 일단 엔비디아부터 해서 실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적은 4분기 정도가 되면 이제 당연히 전년은 당연히 비트를 하고 네. 21년보다 22년이 다 안 좋았잖아요. 네. 4분기 정도가 되면 21년을 비트하는 실적들을 빅테크가 낼 거라고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맞다면 자, 실적이 올라가니까 밸류에이션이 다시 싸지는 것도 있고 그렇죠. 실적이 계속 우상향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들에게 뭘 주죠? 멀티플을 네네. 높여줍니다. 네. 예, 그게 AI가 실적 AI를 지금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실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실적이 올라가서 멀티플도 좀 떨어지는데 시장은 그들에게 또 고멀티플을 줄 것이고 네. 그래서 그때 그런 저 멀티플하고 전혀 다른 상황 그냥 그런 식으로 이게 보시면은 기억나실 거예요. 2010년대를 생각해 보세요. 네네. 10년 동안 네. 그 빅테크가 고생했던 거는 딱 2022년입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진짜 실적이 갑자기 부러졌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원래는 빅테크들이 그 뭐 10년 동안 오르다가 실적 성장세만 둔화돼도 빠질 거야라고 했는데 둔화는커녕 성장세 둔화는커녕 역성장을 해버렸죠. 그런데 10년 동안 빅테크들 오를 때 한번 그때를 또 복기를 해보시면요. 네. 비싸 네. 많이 올랐어. 비싸 많이 올랐어. 계속 그랬죠. 그게 10년 동안 계속 이어졌던 거잖아요. 저는 AI 시대에 그러게 그게 다시 한번 재림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결론이긴 한데. 경기가 좋을 걸로 전망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빅테크에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약간 많이 빠져있는. 네. 오히려 하반기에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좀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빅테크를 더 들어가셔야 되는 거. 그럼요. 아, 네. 아이러니하네요. 근데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왔네요. 여기까지. 네. 어디 가서 이 얘기를 제가 직접 하면은 뺨 맞을 것 같긴 한데 장희성 지점장님이 논리적으로 지금까지 네. 설명을 해주신 걸 보니까 납득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적기 장희성 지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네. 대가들의 사고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